지금 저 예. 친구야. 친구야. 돌발 친구. 네. 친구야. 돌발 친구. 자, 맞으면 반갑다 친구. 반갑다 친구. 네. 이분이 친구인지 아닌지는 지금 진짜 친구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애절하게 반갑다 친구야를 외쳐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21번이 어때요? 21번. 21번? 예. 왜 갑자기 김용만 씨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분이 회장이? 아까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친구들 얘기하는 걸. 저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빨리 일 끝내고 가야지 이건데 그분이 자기 친구들 얘기니까 듣지 않나 싶어서. 근데 씨가 지금 네. 갑자기 앉아 계시다가. 아니 친구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응. 아니면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지금 아니라고. 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경숙 씨죠! 바로 경숙 씨. 사실 저 아까 제가 많이 웃었던 이유가 정민 씨하고 옆에 그 앉아 계셔가지고 잘 있었어? 네. 정말. 제일 친했던 친구분. 네. 전화가 갔었는데 진짜 연락이 안 돼갖고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였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지금 두 분 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네. 두 분 다 또 지금 저 눈물이 네. 네, 나시는 모양이에요. 너무 반가우신가 봐요, 그쵸? 네. 네. 보고 싶으셨나 봐요.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경민이 오랜만에 뵙겠다. 경민이 한번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오랜만이지만은 사실 두 분이 계속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사실 경숙 씨하고 경민 씨 두 분이 원래 이제 서로 공식 커플이셨다가 공식 커플이었는데 안혜경 씨가 전학을 오면서 갑자기 이제 경민 씨가 안혜경 씨를 선택하면서 경숙 씨가 이제 공식 커플에서 이제 그 두 분이 결별을 하게 되거든요. 네, 버려가던 거.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안혜경 씨가 믿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질투가 많이 났었는데 네. 혜경이가 원체 착하고 네. 인기도 좋고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라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네. 양보를 했어요. 그냥. 양보를 하셨군요. 네. 어머님께서 티를 안 냈었어요. 야, 굉장히 인기 남이셨네요. 네? 사진 뭐 갖고 오셨다고? 혹시 뭐 어떤 사진? 네. 어디 계세요? 소풍인가 봐요? 네. 소풍인데 제가 기억나도 여기 있잖아. 어디요? 여섯 가닥만 찾으면 되는데. 맨끝에 여섯 가닥. 경민 씨, 깃발 들고 있는 표정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대신했던 친구를 만나셨는데 네. 꼭 좀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다면요. 너무 이쁘고 훌륭하게 커져서 난 너무 고마워, 네가. 네. 자주 연락하자. 네, 네 그럼.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친구는 계속. 아니. 저 19번도 약간. 못 보니까 계속 쳐다보긴 하시는 거예요. 계속 피하시는데 눈을요. 친구야. 친구야. 아까 돌발 친구라고 외쳤던. 친구야. 친구야. 아까 돌발 친구라고 외쳤던. 처음 뵙겠습니다. 아깝게 한 분. 그렇죠. 주셨어요. 자, 1라운드에서 안혜경 씨 네 분의 친구를 찾으셨는데 못 찾은 건 한 분의 친구예요.
분명히 너를 봤을 거야, 봤는데 네. 좀 긴가민가 해서 약간 헷갈린 것도 있고 어, 아무튼 2라운드에서 정말 꼭 찾을게.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조금만. 네. 저는 솔직히 아까 딱 나와서 가면 쓰기 전에 싹 훑어봤는데 네. 전혀 감이 없네. 한 분도요? 예. 자, 예.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실 그저 앉아있는 친구분들도 떨리긴 마찬가지일 거예요. 봐라. 지금 아까 사총사 가운데 한 분도 계시고요. 김만 씨는 아까 느낌으로 안혜경 씨 친구분은 뭐 저거 안 갔다 예상까지 해주셨는데 잠깐만 왠지 한 분이 보이기는 해요. 어. 왜 손가락 까닥까닥 하니까 잠깐만 이거 어 얘가 김문희 같은데? 잠깐요. 어 이 친구는 상체를 뒤로 많이 접히시고 지금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오 야 모르겠다 진짜. 아 이 친구도 어디서 보신 듯해요. 우리 친구 달리기 잘했던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피해 같은데 까매가지고. 자, 4, 3, 2, 1.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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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사총사 가운데 그 한 명. 오 그래 그래. 아, 아이고. 아, 오, 야 인마. 눈물이 나네. 뭘 눈물이 나는 거죠. 야. 아유. 야. 오랜만에 보시니까 26년 만에. 네. 아니 정말 저희가 사총사라고 해서 아까 네.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제가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을 때 제일 처음에 친구가 됐던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집에도 많이 갔었잖아. 계란도 많이 먹고 아까 추억을 그래, 많이 마시고 아 계란 먹고 그래 맞아 계란하고 지금 라면에 대한 기억은 그래 라면 아 지금 용됐다 옛날에 얘도 참 꼬질꼬질하고 네가 생각할 때 깨끗했지 나는 너 하면 야 내가 얘 하면 기억나는 게 네. 얘가 충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떼워야 되는데 안 떼워가지고 말할 때마다 계속 용만아 너 어떻게 갔다 왔냐 이거 내가 너 그래서 안 그랬어? 아 제가 치과를 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어. 네.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자꾸 안 가니까 이게 이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깊어지는 건 밥을 먹으면 밥풀 떼기 하나 정도가 어. 항상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거를 난 얘 기억하면 그것만 기억나 얘는 항상 욕만 안 어떻게 어, 지금은 어떤 일을 혹시 친구분 좀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섬유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군요. 조그맣게 원단. 어 그래? 원단 그쪽이니 또? 어. 근데 동대문에서 내가 지금 요즘 그 옷가게 내 하나 하는데. 그래? 그래 원단 그래 괜찮니 니네 원단? 괜찮아. 어, 그래. 진짜? 그래 그래. 우리 원단 좋아. 그래. 말이 여기서 이게. 아, 진짜 잘 찾으셨어요. 보이네요, 진짜. 예. 지금도 그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사총사 가운데 한 분을. 네. 저 그래도 저 굉장히 자세히 보니까 그 느낌이 있으시죠, 김용만 씨.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야. 어. 이 친구 같은데. 어, 아까부터 계속 지금 달리기가 빠를 것 같다는 그 친구. 친구야. 자. 친구야! 어, 이분도... 야! 가운데 친구... 이분 아버님 아들 같은데 둘이 동시에 친구라고 그래? 아니, 어떻게 부자식 같은 친구라고 젊지 않으세요? 자, 그분은 아마 대답을 안 하실 겁니다. 예. 어, 근데 진짜 두 분이 좀 아니야, 이거 닮으셨어요. 친구가... 잠깐만.
난 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두 분 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두 분 중에 한 분, 뭐 두 분 다 친구분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자, 진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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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아... 어디서 나랑 달렸어요? 아니 진짜 달리기를. 오. 자 이제 친구들 네 분 기회는 세 번 남았습니다. 야.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거의. 자 4, 3, 2. 얘가 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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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니네 집에도 많이 놀러 왔는데? 많이 놀러 왔지. 그치? 니네 집에 화초 많고 그렇지. 집안에. 이야, 다 기억나. 어, 기억나. 얘 지금도 기억나는데 얼굴이 이렇게 동그랬어요. 근데 이 머리를 이렇게 착 달라붙여서 네. 무슨 당구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치? 너 그때 그랬잖아. 그렇지, 총머리였지. 회사에서 내가 욕 많이 만들어간다고 했더니 그 좋은 친구 뒀다고. 네. 왜냐면은 그 가슴 따뜻한 그 방송인인데 네. 그 짧지 않고 롱런하는 친구니까 네. 그 친구 좋은 친구 뒀다고 그랬어요. 네. 아. 아니 여기 보면 내 미모 아직 안 죽어서 꼭 찾아가지고 너 나 좋아했다며. 네. 이분은 우리 어렸을 때 문방구집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친구야. 친구야. 똑같은데? 미란이 아니니?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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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똑같네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네. 하다가 지금 갑자기 아, 바로 그 미란 씨. 네. 야 오랜만이다. 반갑다. 그래. 아까 저 규은만 씨가 어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서 네. 나는 미란을 네. 좋아한다. 예. 예. 맥이 풀리셨다고. 맥이 풀리셨다고 네. 얘기하셨던. 예. 저는 또 맥까지 풀리는 게. 그 방송을 저희 식구들이랑 같이 보고 아,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아 엄마 정말이야? 예, 그래서 좀 예, 얼떨떨했었어요. 지금은 저 아이들이 어떻게? 나니까. 네. 아이들이 셋이에요. 셋이나 예. 셋 났어. 오, 예.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넌 많이 날 수 있어. 아니 얘는 아니 얘는 워낙에 어렸을 지금.
너 키가 좀 컸었어 어렸을 때. 그때 그 키예요. 그 키에서 잘 안 자라. 키가 컸어요. 아, 예. 그때 굉장히 크신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 좀 크고 이렇게 막 누나 같고 막 보호받고 싶고 막. 예. 예, 예, 예. 오늘 저 뭐 대개는 저 김용만 씨 만나러 이렇게 저 해피투게더 나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효리 씨 때문에. 넌 변한 게 없니? 자,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셨습니다. 네. 용만 씨에게 좀 꼭 좀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다면. 용만이가 지금도 뭐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MC인데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잘 노력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네. 그런 훌륭한 멋진 M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친구들아 미안하다 그 이렇게 된 거는 뭐 내가 잘 못 뽑은 것도 있지만 그 너희들 뭐 잘못도 있지 세월이 된 것도 있고 미안해 어쨌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얘들아 네, 2라운드 준비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 추억의 레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1라운드에서 김용만 씨는 세 분의 친구를 찾으셨고 안혜경 씨는 네 분의 친구를 찾으셨기 때문에 2라운드 한 분, 두 분의 친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혜경 씨, 남은 한 분의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혜경아, 우리 성당 다닐 때 신부님이 너 많이 예뻐하셨잖아 3분 더 나오셔요 신부님이 너 많이 예뻐하셨잖아 3분 더 나오셨어요 너 미사 볼 때 크게 뜨시면서 지금 너 그때 성을 아래서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 내가 노래 시키니까 진짜 안 한다고 아나운서 꼭 될 거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 아경아 너 집에 커피 끊지 않았니? 커피예요 각이지 나 각이에요 야 혜경아 말해봐 너 각이지 아니 돼지 키우는데? 각이야 커피거든요? 아니야 우리 돼지가 커피 아니야 그게 다 키웠어 아니야 다 생각해봐 진짜라니까 토끼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예, 토끼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돼지예요? 네, 돼지랑 소를 키웠었죠, 아, 네 비싼 거 키웠네, 더 듣는 정보는 맞는 거 듣는 정보는 맞는 거 이분은 아까 김용만 씨가 친구분인 것 같다 그치, 내가 추천했던 분이 너 어떻게 나를 몰라 김용만 씨도 나를 추천했었는데 이상형일 수도 있지, 뭐 그러나? 너 이름이 6학년 때 같은 반이고 너가 아까 내 얘기 얘기했잖아 누구? 지혜? 지수린 수린이? 응. 지수린? 어 수린 씨요 지수린 잠깐만 찬스! 찬스 한 번 더 찬스! 찬스 한 번 더 가전제품 하던 선생님 우리 집 옆에 거기 7 본명이 뭐였어? 그 선생님 본명 선생님 이름 고일홍 고일홍 선생님 고일홍? 응 오. 네 자! 자!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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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내가 너네 강아지도 키웠잖아 푸들 푸들 꼬리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아니 예. 원래 새끼 태어나면 이렇게 빨리 같은 거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야. 바로 앞까지 가서 이 친구는 아니라고 맞아요 딱 봤을 때 기분이 어떡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냥 그래요 인상이 너무 낯익어서 설마 제가 많이 봤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생각했었어요 네. 별명이 안 저기 너야? 여기 아 요걸 써주셨군요. 어지목 씨 결혼은? 예 결혼했어요. 아 결혼을 또 하셨군요. 네. 와, 언제 했어? 3월에 했어. 3월에? 전에 알았더라면은 갔었을 텐데. 진작 좀 찾지. 그때는 날 불려주면은 내가 인기가 안 됐어. 아니야. 일단 그 안혜경 씨가 먼저 뭐 두 분의 친구를 다 찾으셨는데 김용만 씨 예 남은 두 분의 친구를 네. 아, 부럽네요 네 뭐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도 네 저도 한 분 네 좋습니다 우리 김용만 씨 좋습니다 어? 문방구 사람 문방구 아까 나 문방구 사람 야 잠깐만 나도 아저씨 아는데 어떻게 그 아저씨 낯을 저 돌발 친구야 하셨 아는데 어떻게 그 아저씨 낯을 저 돌발 친구야 하셨다 너 나 그 저기 체육 시간에 저 그 아들 아니었었잖아
어, 저 그 안 되는 얘기 아니었잖아. 너랑 나랑 원체 운동을 못해가지고 연방구 사장님과 일부러 돌발치기를 했었는데 왔다가 뛰다가 막 너 얘기 좀 안 돼. 왜 얘기 안 해? 세상에 나를 했었잖아. 내가 좀 아신 아니고 내가 좀 정께 하나로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내가 나 경동이 내가 경동이냐 모르겠어? 잠깐만 그렇죠. 찬스 아니 잘 봐봐 비슷하잖아 근데 내가 경동이라니까 자 야, 동현아 미안하다. 앞으로도 나오시고. 야, 동현이구나. 친구야. 친구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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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소리 맞았네. 너 안 겪어서. 야, 이거. 안경 벗으면 뭐 잘 안 보여. 그래야 경동현 그래. 네 안. 지금 어떤 일하고 있대요? 아 저는 뭐 신경외과 의사고요. 아 그러세요? 야 네가 의사가 됐어? 야, 미안하다. 야 너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너 막 그 뭐라 그럴까 좀 덜렁대고 막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남의 신경을 어떻게 건드려 내가? 걱정돼. 신경외과. 야 이 배도 그렇고 똑같네 여기는. 아니 어렸을 때도 배가 이랬다면. 배가 얘가 이거. 얘도 잘 못 뛰었어요. 아, 너도 잘 못 뛰었잖아. 혹 좀 김용만 씨에게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다면요. 그냥 뭐 가늘고 길게. 네. 김용만 씨 마지막 한 번만 더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저거 잠깐 볼 수 있어요. 누구 아. 내 미모 아직 안 죽었어요. 이분이시네요. 미모가 아직 안 죽으신 분은 좋습니다. 내 미모 아직 안 죽었죠. 네. 네. 너 나 부르신다고 했다며? 어 근데 왜 나를 몰라봐? 니리 뭐지? 혜선이 임해서. 어? 김용만 씨가 죽었어. 너 고쳤냐 좀? 아니야? 재미 떨어진 거야. 미치겠다. 편지 얘기를 왜 안 했어? 편지요? 그래. 어? 야. 어? 야. 어? 야. 경만 씨가 뭐 지금 저 뭐. 거의 버튼을 후려치셨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누르시다가 후려치셨어만. 자, 친구야. 아니 그럼 쏙 들어가 버리네. 아쉬운데. 경만 씨, 정말 어떠셨습니까? 미안하다 친구가 앞에 가서 미안하다 친구 있으시면은 그분이 나오실 거예요. 아 얼마나 미안해 또 여자인데 말이죠. 아 이거 아 얘한테 진짜 미안하네. 자 하나 둘 셋. 진짜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너 나 고민했어. 미안해. 또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소개하겠어? 어 미안해.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미안해.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혜선이야? 그래요. 어우 야, 미안해. 따지부님. 딸도 왔어요. 얘한테 일생을 실수하네. 편지 되돌아와. 이거 세워 아주. 야 근데 내가 진짜 너한테 편지를 써서 계속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진작에 연락하지. 너도 나 좋아했냐? 아니. 아니 그래.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인데 너 약간 빨개진데. 이렇게 표정이나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예전하고. 예. 항상 잘 웃고 다녔거든요. 눈이 눈망울이 똑같네. 그래요? 예전하고요. 근데 왜 몰랐어? 섞었지. 너무 특히 애교가 많아졌냐? 피터지 지금 이렇게 나한테 쓰면 내가 편지 두 번 쓰지. 아이 미안하다. 뭐 하여튼 몇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두 분이 아이고 참. 그래 야 저 네 딸 좀 보자. 아니 우리 저 그, 그래요.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오 야 야 키도 크고 이렇게 이야 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어유 안녕 안녕하세요. 어 이름 뭐야? 류현빈. 엄마 야. 저기 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였던 거 알고 있었어요? 기억만 아저씨가? 어. 어, 오늘 이렇게 아저씨가 저... 엄마 좋아했었어 어렸을 때. 당연히. 약간 그 사인 때려보시는 거예요? 또 이거는 뭐예요? 아 사인. 어 사인. 아 또 효리 언니 거 받았네. 아저씨. 늘 그래요 여기 오면은 나 이렇게 효리. 아저씨도 사인 있어. 해줄게 좀 이따. 예 아저씨. 그래요. 종이가 두 장인데 하나는 효리 언니 거 받고 하나는 메뚜기 아저씨 거. 내줄게요. 어, 우리 그 김용만 씨 역시 다섯 분의 친구를 모두 찾으셨어요. 예. 어, 근데 예. 김용만 씨, 좀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분을 이 자리로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뭐, 이거 진짜 자.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만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 어? 아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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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강하고. 예. 바로 우리 그 김용만 씨. 아이고. 우리 어떻게 훌륭하게 컸어.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이쪽 선생님 좀 자리를 함께 해주시죠. 예. 아이고. 아이고. 그럼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럼. 어, 아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 아이고 제가 이제 인사 좀 예, 다시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오랜만에 우리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용만 군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MC가 예. 28년 전에 이게 담임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김용만 군이 참 착하고 지금 아주 끼가 아주 그 활발한데 그때는 조용하고 예.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요. 네. 이제 어떨 때 같이 가요. 제가 선생님과.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제 학교를 하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렇죠. 같이 가다가 선생님께서 가방을 저렇게 그걸 들어주시겠대요. 네. 선생님이 들어줄게 그러시더니 야 우리 저기 전봇대까지 달리기 내기를 할까? 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준비 시작. 빵 사내기다 시작 하고 막 한참 뛰어가면은. 딱 보면 가방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제 가방을 제 가방 놔두고 뛰어가지고 장난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치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고 그때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 주고요. 네. 우선 우리 김용만 군이 미남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고 이 삶에 지친 우리 국민들의 좀 위로해주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솔직히 화면보다 실물이 나. 맞아. 그지. 야, 야 살을 왜 뺐는데? 근데 너무 이때부터 나온 거 이거. 너 화면도 꽉 차, 꽉 차. 너 진짜. 너 잘 봐. 화면 넘쳐날 거야 진짜. 야, 옆 얼굴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 또 얘. 야, 뭐. 아이고야 미안하다. 얘는 모르지 니네. 성격책도 헌거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뻐. 자기는 연필하면 막 생각을 얘가 생각을. 나 성혜야 우리 어렸을 때 같은 반 적은 없었지만 성당 다니면서 참 많이 친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지?
앞으로도 건강 더 잘 챙기면서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혜야, 얼른 진짜 차로 출퇴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버전이니까 내가 먼저 찾아갈게. 건강하고. 용만이 일기. 앞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보니 소중한 추억이 오늘의 내가 있게 했구나 싶다. 변한 너희들의 모습, 변하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 다 나에게는 고마운 선물이다. 우리 이제 평생 오늘처럼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우정 평생 간직하자. 사랑한다, 버트라. KBS, KBS, KBS 한국방송.